회장님, 이제 저 걱정하지 마세요. 내일부턴 진짜 다시 씩씩한 박선생이 될게요. 그래, 박선생 이제 진짜 괜찮겠지? 어머, 박선생이 새벽에 어딜 간 거야? 아주머니, 이 시간에 2층에는 무슨 일로? 제가 아침 일찍 집에 좀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어서 박선생한테 아침 식사 준비 좀 부탁하려고 올라갔는데 박선생이 없어요. 방도 말끔하게 정리돼 있고요. 이 새벽에요? 그럼 전화를 해보세요. 휴대폰도 방에 놓고 갔어요. 뭐라고요?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새벽에 어딜 간 거야? 박선생, 이 새벽에 대체 어딜 갔다 온 거예요? 한참 찾았잖아요. 근데 박선생, 괜찮아요? 네. 저 회장님 말씀대로 오늘부터 다시 씩씩한 박선생이 되려고 산책 다녀오는 길인데요? 근데 회장님, 이 추운데 옷도 이렇게 얇게 입으시고 혹시 제가 걱정이 돼서 찾아다니신 거예요? 사람이 새벽에 휴대폰도 안 가지고 가니까 그렇잖아요. 회장님, 저한테는 선 넘지 말라면서 왜 자꾸 선 넘으세요? 회장님 지금 선 넘으셨어요. 뭐라고요? 그 선은 회장님만 넘는 선인가요? 박선생,